아싸입니다. 이번 룩북은 여름에 입기 좋은 데일리 룩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제가 전에 올렸었던 여름 룩북이 조금 지금 날씨에 입기에는 좀 더운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번엔 아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룩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약간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고 다양한 연령층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를 입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주세요. 먼저 룩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 체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룩북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 체형은 159cm에 65kg로 살이 점점 계속 찌고 있죠. 근육형 하체 비만이라서 굉장히 허벅지와 종아리가 두꺼운 편이고요. 지금 인트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 어깨가 굉장히 넓거든요. 직각 어깨로 어마무시하게 넓어서 살을 빼도 거의 66 사이즈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체형입니다. 흉통 자체와 어깨, 몸뚱아리 자체가 66 사이즈인 굴려이 큰 체형이에요. 상세 사이즈와 몸무게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편집일 기준 65.3kg였고 어깨는 40cm, 윗가슴 101cm, 아랫가슴 79cm, 팔뚝 29cm, 허리 77cm, 엉덩이 102cm, 허벅지는 61cm, 종아리는 41cm였습니다. 살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쪘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더보기란에 정보를 적어놓기도 하였지만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품 어플 들어가면은 제 영상이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어떤 상품을 입었는지 상품들을 쇼핑몰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링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한 어플이거든요. 참고를 하시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플 광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 여름을 맞이한 데일리 룩북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소재가 시원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던 룩으로 이번 여름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착장. 블랙앤화이트 회색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고 주머니도 크고 활용도가 높아서 정말 자주 입게 되었어요. 브이넥으로 시원하게 파여있어서 어깨는 좁아 보이고 팔통도 커서 발도 날씬해 보였어요. 널널한데도 입었을 때 촤렉 떨어지는 핏이라 부위 보이지도 않고 원래 옷이 큰 것처럼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어깨 넓은 사람들 통 큰 옷 잘못 입으면 그대로 통통해 보이는 거 알죠? 근데 이 옷은 촤렉 떨어지는 핏이라 편안하면서도 여리해 보였어요. 배색 부분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단순해 보이지 않고 단추도 저렴해 보이지 않게 해줘서 회사 다니면서 입기에 좋은 룩. 바지는 린넨 소재로 아주 시원한 바지라 이번 찜통 더위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바지였어요. 정말 얇고 린넨 소재이면서도 촤렉 감기는 소재라 다리도 얇아 보이고 여리해 보이는 느낌. 굉장히 하이웨스트라 허리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부분에 핀턱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 커버에 완전 탁월했어요. 뒷부분은 고무 밴딩이라 허리까지 쫀쫀하게 잡아줘요. 뱃살이 많은 77 사이즈 친동생도 뱃살이 하나도 없어 보이게 해줬어요. 와이드한 핏임에도 허리를 딱 잡아줘서 트렌디하고 날씬해 보이게 연출이 가능해요. 조금 더 오피스 느낌으로 입어주기 위해 화이트 부츠컷 슬랙스와 함께 매치했는데 이 룩대로 회사 입고 가면 딱이겠죠? 블랙 앤 화이트 조화는 역시 언제나 진리. 깔끔해 보이면서도 시원해서 여름 룩의 제격이에요. 이 룩도 시원하니 옷들 받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입고 갔던 옷이었어요.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깔끔하고 가장 좋았던 건 뱃살 부각이 전혀 절대 없다는 점. 와 진짜 보통 인터넷에서 쇼핑하면 몇 개는 마음에 들고 몇 개는 마음에 안 들고 몇 개는 안 맞고 이런 게 보통인데 언니 살롱 옷들은 제가 선택했던 모든 옷들이 다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입으면서 내내 와 여기 진짜 66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장난 없다 했어요. 모든 옷이 다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스티치 디테일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스타일리쉬해 보이면서도 주머니가 크게 있어서 실용적이기도 하고 길이감도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감에 뱃살 부분이 스티치 디테일일 덕에 티가 1도 안 나요. 뒷부분은 밴딩이라 허리를 잘 잡아주면서 뭘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와 보이더라고요. 통이 넓고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라 정말 날씬해 보였어요. 아까 보여드린 퍼프 블라우스와 세트로 잘 어울렸고 이외에도 다른 옷들과 소화하기 편한 색감이라 두루두루 매치하기가 편했어요. 나시 자켓 세트와 함께 매치해봤는데 스타일리쉬해 보이면서도 린넨 소재라 시원하고 통이 넓어서 활동하기 편하더라고요. 린넨 소재가 좀 주름도 잘 가고 관리하기도 힘든 편인데 탄탄한 소재라 주름 걱정이 덜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나시가 정말 통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나시 단독으로 입기는 어렵고 속에 탑이나 나시를 꼭 입어줘야 한다는 점. 약간 프리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곳에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자켓도 통이 엄청 크고 완전 빡시해서 다
단추를 닫아서 연출하는 것보단 오픈해서 입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툭 걸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좋았어요. 자켓의 전체적인 길이감을 보면 이렇게 뒷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상세 사이즈를 확인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번 룩에서는 요번에 했었던 스티커 젤레일과도 정말 찰떡이었는데 뭔가 가을에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퍼프 블라우스와 린넨 바지의 조화는 정말 시원했어요. 퍼프 블라우스가 러블리하게 주름 디테일이 있고 팔뚝에도 퍼프가 있기 때문에 팔뚝살을 완전 커버해주고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 넓은 사람도 어깨가 좁아 보이게 해주는 옷. 시스루처럼 굉장히 얇은 소재라서 나시를 꼭 입어줘야 하는데 엄청 얇은 소재다 보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스퀘어 넥 부분은 주름 디테일과 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편안하고 러블리해 보였어요. 이 블라우스는 바지, 치마 모두 다 잘 어울리는 옷이라 오늘 새겨야 할 모든 옷과도 조화가 찰떡이었어요. 아까 보여줬던 린넨 바지인데 역시 어마무시한 하이웨스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배꼽을 가릴 정도로 다리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길어 보이고 뱃살 커버에 미친 바지. 저 뱃살 있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바지 입으면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도 뱃살이 없어 보여서 크롭탑이랑 입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완전 와이드한데 찰랑거려서 와이드함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얇은 소재라 정말 정말 시원했어요. 여름에도 긴 바지 못 입는 저에게 완벽한 여름용 바지였습니다. 제가 세일 때 샀던 크롭탑. 이 크롭탑 입으면 몸매도 좋아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요즘 유행하는 말티즈 티셔츠의 최용한 바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어요. 스퀘어넥의 팔뚝의 두꺼운 부분을 가려주니까 나시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날씬해 보였고 스타일리쉬해 보이기까지 하죠? 스퀘어넥 부분이 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슴 트임도 없고 잘 늘어나서 편했어요. 앞부분은 면으로 잘 잡아주고 뒷부분은 스모크 밴딩이라 허리살도 딱 잡아줘서 좋았답니다. 이번 룩은 시원해 보이면서도 시크해 보이는 린넨 셋업이에요. 옷이 세트는 아니지만 오히려 같은 색이 아니라 톤온톤으로 매치하기 좋았어요. 아까 나시 셋업에서 나시를 다른 옷으로 바꿔주기만 했는데 느낌이 또 다르죠? 자켓이 노카라 자켓이라 시원하고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았고 이번 바지도 하이웨스트 바지라 배꼽을 가려줬어요. 앞부분은 핀턱 디테일, 뒷부분은 밴딩이라 밝은 바지임에도 뱃살 부각이 없었고 허리는 딱 잡아줘서 정말 날씬해 보였어요. 아이보리 컬러 바지가 이렇게 날씬해 보일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편한 와이드 핏이라 트렌디하게 연출하기도 좋고 갑갑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아까 린넨 바지보단 두께감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시원합니다. 같은 룩에 신발과 가방을 바꿔주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신기하죠? 이래서 구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하나 봐요. 하이힐을 매치했을 뿐인데 더 시크한 느낌의 완전 커리어 우먼 스타일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크롭탑 나시와 함께 매치했지만 크롭탑 나시가 아닌 스퀘어넥 티셔츠와 함께 매치하면 회사 입고 가기에도 적합한 스타일. 제 동생도 77 사이즈의 하체 비만인데 이 바지를 입었을 때 오히려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이거 빨리 사라고 권장해줬습니다. 여기서 크롭탑을 엄청 자주 입고 있는데 요즘 빠진 크롭탑이에요. 자라에서 산 나시인데 딱 쫀쫀하게 잡아주면서도 속옷 대신에 니플 패치나 구름 브라를 넣어주면 완전 시원하고 편안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간답니다. 구름 브라는 조만간 올영 추천템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또 같은 룩에 자켓만 바꿔줬는데 또 느낌이 다르네요. 시원해 보이면서도 깔끔해서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반팔 자켓. 이번 룩 모든 옷에 찰떡으로 잘 어울리죠? 이걸 진짜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이번 룩들은 전체적으로 색감도 비슷하고 소재감도 비슷해서 어디든 매치하기가 편했어요. 이 치마에 이 자켓, 이 바지에 이 자켓. 몇 벌로 한 달은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입었던 나시 자켓 세트와 다른 컬러의 스커트를 매치해봤는데 갈색과는 달리 조금 담백한 느낌이지 않나요? 이 치마도 정말 좋았던 게 뱃살 구각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점. 뱃살이 많은 77 사이즈 제 동생도 입어보더니 어? 이거 나 주면 안 돼?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마음에 들었니? 근데 인정이야. 뭘 먹어도 뱃살이 티가 안 나. 와. 앞부분은 짱짱하게 뒷부분은 밴딩이라 날씬해 보이고 이 치마도 린넨 소재라 시원했어요. 나시 단독의 번거지 모자를 툭 걸쳐줘도 예뻤고 나시 단독에 편한 가방을 매치해도 귀여웠어요. 이 룩에서 자켓만 바꿔줘도 느낌이 또 다르죠? 워낙 널널하고 편하고 시원해서 장 보러 갈 때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깔끔해서 회사 다닐 때도 찰떡. 나시가 스퀘어넥이라 브이넥 가디건과 함께 매치하니 더욱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었어요. 코디 팁인데 스퀘어넥 나시와 브이넥 조화는 언제나 최고. 모든 매치할 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린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색 조화인데 담백하면서도 깔끔하니 잘 어울리죠? 긴팔 긴바지라 여름엔 더운 거 아니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블라우스는 완전 얇아서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이너를 꼭 신경 써주기, 에어컨 바람이 추운 분들이나 햇볕에 타기 싫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덥지도 않으니 좋더라고요. 어깨는 제 어깨보다 조금 짧았는데 퍼프 디테일이 있어서 어깨에 잘 맞고 오히려 제 어깨보다 좁아 보였어요. 소매 부분은 밴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퍼프 디테일이 있어서 손목이 더 얇아 보였답니다. 같은 룩인데 신발과 가방을 바꿔주니 또 느낌이 색다르죠? 힐 말고 샌들과 블랙 숄더백과 매치하니 좀 더 심플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편하면서 깔끔하게 입기 좋아서 편안한 룩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같은 옷에 신발도 같지만 옷을 빼서 입으면 또 귀엽고 이즈 캐주얼처럼 편안해 보여요. 실제로 엄청 편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핸드폰이랑 지갑, 립만 챙기고 다닐 수 있는 가방과 함께 매치하면 더욱 루즈해 보이고 편해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66kg 안 같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실은 제 몸무게의 비밀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제 튼튼한 종아리가 보이시나요? 허벅지와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잘 안 입는데 이번 여름에 아주 좋은 패션 아이템 레인부츠와 함께라면 걱정이 없어요. 레인부츠 신으니 바로 날씬해 보이죠? 제 종아리가 완전 두꺼울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살이 있다 보니까 흰색 반바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저에게도 잘 맞는 흰색 반바지가 있더라고요. 뱃살도 잘 커버해주고 엉덩이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허벅지도 약간 여유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리가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반바지였어요. 주머니도 높게 있어서 다리가 확실히 더 길어 보였어요. 상의는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소라색, 회색 디테일이 있어서 시원하면서도 깔끔해 보였고 지루해 보이지 않아요. 넓게 파여있는 유넥이라 어깨도 안 넓어 보이는데 혈액 떨어지는 소재라 널널한 핏임에도 뚱뚱해 보이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어요. 팔뚝의 길이감은 팔 부분을 전체 다 덮어서 팔뚝실이 많은 분들이 입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셔링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이게 해줬답니다. 언니 살롱 옷들이 전체적으로 66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정말 모든 옷이 다 대만족이었어요. 청치마랑도 같이 입어줬는데 정말 발랄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죠? 비가 올 때 청바지에 물 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렇게 청치마와 레인부츠 같이 매치하면 시원해 보이면서도 물 튈 걱정도 없고 딱 좋아요. 신나서 우산도 쓰고 빙글빙글 레인부츠 최고! 마지막으로 흰색 부츠컷 팬츠랑 매치했는데 어깨 셔링이 있어서 확실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에도 잘 어울렸어요. 깔끔해 보이면서도 시원하니 정말 여름에 딱 어울리는 옷이지 않아요? 약간 청순해 보이기도 하는 옷?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였습니다. 제게는 이 부츠컷 팬츠가 조금 작아져서 살을 조금 더 빼고 입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코디로 보기에는 정말 시원하니 예쁘네요.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스타일의 원피스, 스케이온에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의 나시 원피스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자라에서도 신상으로 나와서 구경했는데 제겐 잘 맞지 않아서 항상 못 샀던 디자인인데 그런데 이 원피스는 제게도 정말 잘 맞고 널널하고 펑퍼짐한데도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걸어다닐 때 촤륵촤륵 하는 핏이라 이런 통짜 원피스 못 입는 저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답니다. 이 나시 원피스도 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속에 꼭 탑이나 나시를 같이 매치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점이 좀 더 이지해 보이고 루즈해 보여서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크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상세 사이즈 꼭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김없이 등장한 반팔 자켓 역시 어디든 잘 어울려. 동네 마실 나갈 때 원피스 입고 자켓 툭 걸치면 편안하게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높은 샌들과 매치하면 회사 갈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둘 다 오버핏이라 같이 매치했을 때 너무 벙벙해 보일까 했는데 입어보니 옷 자체가 큰 느낌이지 제가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좋았어요. 요즘 여름용 니트 많이들 입죠? 저도 다양한 디자인의 여름용 니트를 가지고 있는데 죄다 크롭 기장감이라 이번엔 긴 기장의 여름용 니트를 가져왔어요. 널널하고 어깨선도 넓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배를 가리는 기장감이라 크롭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편안하게 매치하기 좋은 옷이었어요. 니트를 못 입는 저도 잘 입을 수 있는 축 떨어지는 핏이라 부담없이 입을 수 있었고 가운데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게 연출할 수 있었어요. 다 풀어서 연출할 수도 아예 짧게 잡아당길 수도 있었어요. 시원하게 반바지랑도 매치해봤는데 역시 이 반바지랑 매치하면 뭐든 다 시원해 보이는 마법이 비 올 때 오히려 나시나 반팔 입으면 꿉꿉해서 싫을 때 있는데 차라리 이런 긴팔에 여름용 니트를 입어주면 살 부분이 보송보송해서 좋더라고요. 이번 장마는 장마 같지 않게
정말 빠르게 끝나버렸지만 가을 장마가 온다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름 데일리한 룩들을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회사에 입고 갔을 때도 괜찮은 옷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옷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완전 찜통이라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좀 더운 것 같은데? 싶었겠지만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나시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드리겠으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영 콘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긴 하지만 요새는 이렇게 룩북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